이 반도체 산업의 어쩌면 핵심 키워드가 커스터마이제이션, 맞춤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그쵸.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거를 맞습니다. 하면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국 내재화죠. 그렇죠. 자국에서 해야죠. 미국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가 이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그리고 인텔이 힘을 합쳐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데 미국 정부가 지원해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얘기는 너무 누가 봐더라도 그냥 미국, 진짜 너무하네. 이런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성 있는 미래 성장 가능한 산업에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이다. 결국 그게 미국 경제를 나름 스트롱하게, 그죠? 굉장히 그쵸. 건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또 배경이다. 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마지막 한 20분 동안은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뭐 완만하게나마 미국 경제가 24년 뭐 하반기나 뭐 25년 정도에 경기 침체가 뭐 살짝 올 것이다. 뭐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부분은 저랑 비슷한 뷰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금리 인하는 언제 할까라는 이제 질문을, 대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그 중립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워낙 또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네. 중립금리가 무엇이고 중립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요즘에 또 다시 이슈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그렇죠. 이제 파월도 얘기하고 그랬다가. 네. 근데 이제 뭐 기준금리를 놓고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적당해요? 내리는 게 적당해요? 혹은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면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네. 이것보다 높으니까 높은 거야. 이것보다 낮으니까 낮은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금리를 이제 중립금리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 금리는 결국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뭐, 부양도 안 하고, 뭐, 뺏지도 않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큰 나라가 더 성장한다고? 이런 얘기랑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그전 뉴욕 연준 의장이었던 더들리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미니애폴리스 연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아니야, 중립금리 내려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립금리 내려갔다라는 것도 합리성이 있는 거고 올라갔다는 얘기도 합리성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른다. 세상에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게 적당한 거고 그냥 놔두면 어느 정도 성장할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후행적으로 알겠지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립금리 논란은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도 이제 보면 이제 이 금리를 보통 우리가 알스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알스타는 과거는 추정이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것 같아라는 추정은 할수 있는데 그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었죠. 과거에 계속해서.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성이 계속 꾸준히 낮아지니까, 아, 이게 중립금리가 낮아진 거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단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때가 PC혁명 때였어요. PC혁명 때 사람들이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생산성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면 올라가요. 네. 자, 요거를 지금 현재 대입하면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AI가 아까 파월한테 했던 질문이죠. 진짜로 미국의 생산성을 올려? 그러면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컨빅션을 가질 수 있을 정도냐는 좀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적정한 금리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약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수준이 지금 경기를 누르려는 영향을 주는 거지 뭐 적당한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내리느냐가 좀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중립금리 설명 잘해 주셨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경과로만 보면, 그러니까 24년 2, 3월까지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 흐름만 보면 미국이 뭐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네. 그게 충분히 제약적이지는 않은가 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효과는 아마 이후에 나타나겠죠. 그렇죠. 24년 뭐 2, 3, 4분기에 나타나겠죠. 그럼 그게 충분히 제약적인지 아닌지를 그때 또 평가를 하면서 맞아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네.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사실 자체를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5%고 우리나라는 3%대예요.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 괜찮다고 하는 총재님은 얘기하시지만 이상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5%인데도 이게 네. 제약적이지 않다고? 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얘기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데 지들이 더 성장한다고 우리보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섭죠. 생각해보시면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제일 큰 애인데 제일 성장하고 제일 퀄리티도 높고 앞으로도 전망도 밝아. 그럼 어디다 돈 넣으실 거예요? 그럼 미국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돈이 더 유입되는 거죠.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은 금리를 안 낮춰도 된다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벌벌 떨어야 되는 이야기고요.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무서운 마음으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왔지만 다른 포인트로 미국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그 신흥개도국들은 상당한 그 역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고금리의 역습을 미국이 받는 게 아니라 그 고금리는 미국이 단행했는데 그 미국의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다른 신흥국들이 받는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미국은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그 지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효석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누님, 저기, 네.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미국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 답변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좋은 거지, 사실 따져볼까요? 일본 경기 침체, 기술적인 경기 침체 빠졌다는 뉴스 얼마 전에 나왔죠. 네. 영국 빠졌죠. 네. 유럽도 지금 뭐 거의 0% 그렇죠. 성장입니다. 예.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이게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아닐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안 내린다는 거는 다른 나라 다 죽으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를 내리나 안 내리냐는 사실은 지금부터는 약간 정치적인 것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3월 달에, 인하 같은 동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하 같은 동결. 인하 같은 동결이란 얘기는 곧 인하할 거라는 힌트를 주는 동결인 거죠. 네. 혹은 5월에 인하 힌트를 줄게라고 말하는 동결. 네. 이번에 이제 금통위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다음번에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약박이냐 중박이냐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소수 의견이 네.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런 식의 네. 이제 힌트를 주면서 네. 약간 이것도 소프트 랜딩 하는 거죠. 뭐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3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금리 인하는 이제 이때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하는 건 3월부터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상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 그럼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작년에 3월달에 금리 인하 한다고 다 믿었다가 지금은 또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1월달 CPI 나오고 PPI 나오면서 아예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 돌아왔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PCE 지표가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물가가 대세를 바꾸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시 3% 4%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파월 의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자기 안 뽑아준다면서요. 확실하게. 예. 안 뽑아주죠. 트럼프보다는 네. 바이든 트럼프보다는 뭐 이런 느낌 네. 아닌가요? 네. 그러면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뭐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돼 뭐 중국에서 뭐 어쩌고 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뭐 사실 경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다라고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군불은 3월 달부터 떼고 5월, 6월 달쯤에 인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월, 6월 정도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네. 말씀 주시네요. 뭐 여러 가지 그 대표님이 말씀 주신 그 코멘트들이
굉장히 논리가 있고 존중스럽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서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고 그 부분에서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저의 의견을 좀 다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무게중심을 좀 7월에 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3월과 5월은 금리 3월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5월쯤에는 어쨌든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지침을 줘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정말 얼마 만에 금리 인하합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가이던스를 분명히 던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성명서든 아니면 기자회견 중이든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주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어쨌든 3, 5월은 어렵다. 일단 첫 번째. 네. 두 번째 뭐 좀 이야기를 좀 축약해서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를 논하셨는데 정치공학적으로도 금리나 시점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또 역시 7월이다. 아,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는 11월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치공학 쪽 섹터인데 이거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그쪽에서 어쨌든 많은 그 국민이 혹은 많은 경제 주체들이 금리 좀 인하해주세요라고 절규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인하해주세요라는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 순간은 투표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전에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정치공학적으로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봤을 때 물가가 목표하는 목표 물가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이 도래되는 시점도 6, 7월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도 고려했을 때 6, 7월 정치공학적으로도 고려했을 때 6, 7월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조금 더 7월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가지표나 아니면 데이터를 나온 거 보면은 경기 침체 갈 때까지는 여유가 좀 있다. 맞아요.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전략을 이렇게 고민하고 네.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우리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놀랍게도 금리나 속도가 줄어들 때였어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재작년 10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뭐, 닉 티머스 기자가 금리나 속도가 줄어들 것 같은데? 라고 트윗 한번 날린 거. 금리 인상 속도. 인상 속도가. 네, 네.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 개입이 제대로 본격화된 날. 네. 그 날이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만 줄어들어도 그렇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네.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이게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죠. 언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코스피로 봤을 때 22년 10월 11월 정도가 이제 바닥이고요. 네. 23년에 주가의 레벨은 박스권이지만 어쨌든 22년 10월보다는 높아졌고 24년의 코스피 레벨은 좀 그거보다도 조금 높아지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2022년 10월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할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23년 말부터 24년 초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뀐 거예요. 기대감의 그렇죠. 성격이 바뀌는 맞아요. 거죠. 그게 어쨌든 그 주가의 레벨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조금 더 기대될 부분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예, 금리 인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토론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른 어떤 견해를 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다차원적으로 경제를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또 이런 의견도 고루 장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시나리오가 달리 전개될 테니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주로 이제 주식시장 많이 말씀하시니까 네. 주가의 어떤 흐름은 어떨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신지 네. 한번 그 스탠스를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쪽에 이제 조금 더 주도력을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AI가 어떤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에 대한 열광이 있었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AI가 가능하게 된다면 뭐가 좋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는 그 키워드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워킹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은 바이오 섹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AI를 통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아까 1등 하면은 제일 좋은 거 그 바이오 신약 개발이거든요. 근데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AI라는 키워드에서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사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아마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셀온, 그러니까 뉴스에 파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흐름은요. 저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기간의 소모성으로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중립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으로 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잘 되고 그리고 기업들도 기업의 가치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손잡아준다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해 뭐 많이 안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어떤 거가 더 좋아 보이냐라고 생각하면 요즘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이 실물 경제, 또 기술 경제, 이제 또 산업 섹터, 자본 시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우리 대표님하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참 저도 재미있게 쏙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네. 첫 질문만 탁 던지고서는 여기 준비된 질문 하나도 네, 우리 네, 피디님 죄송해요. 아, 네. 우리 피디님 질문지 열심히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준비해 네. 주셨는데 네. 예,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네. 예,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네. 토론에 임하셨던 어떤 소감? 소감 네. 어떠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많이 나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네. 뭐 이런 좋은 질문이 나오면 또 좋은 대답도 네.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고 막 그런데 오늘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주 저의 머리를 계속 때려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엄청 머리 치밀하게 고민하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처음 들으셨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터뷰할 때. 네. 인터뷰할 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동의 못 하시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더 그냥 좋습니다. 열린 토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님 통해서 특히 기술 경제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 두 사람의 토론을 통해서 정말 미국 경제를 볼 때 혹은 한국 경제 주식 시장을 볼 때 다차원적으로 내가 빼먹지 않고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 마저 챙기면서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하게 되시지 않았을까 네. 하는 기대감도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